중국의 헝다 리스크가 각국의 기업들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게 중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거든요. 세계 모든 나라 부채가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조금 더 위험하게 보는 거는 또 각종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결국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랑 기자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두 번째 시간으로 글로벌 부채 위기 정말 위기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 요즘에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부채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 정부 부채 셧다운 이슈가 한창인데요.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법으로 정한 연방 부채의 부채 한도를 아예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면서 이게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부채 한도를 매년 증액만 한다면 관리 가능한 부채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위기인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시간의 문제지만 부채 한도 미 상원 뭐 공화당에서 올려주겠죠. 그렇죠. 저 옐런 장관이 뭐 요구하는 것처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미국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정부 부채가 늘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혹시라도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죠. 2011년 8월 달에 S&P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리면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0% 이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이렇게 부채를 발표하는데 그걸 보면 1분기 현재 128%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네요. 예. 사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 거는 맞지만 사실 절대 수준으로 봤을 때요. 일본이나 유럽을 봤을 때 저렇게 부채가 많은 나라들도 잘 버티고 있는데 미국은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EU 전체적으로 보면요. 정부 부채가 미국보다 낮습니다. 아, 특정 개별 몇몇 예. 국가들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U 전체는 아까 미국 1.4분기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8%라고 그랬는데 EU는 115%예요. 그런데 EU 중에서도 너무 차별화가 됐죠. 예를 들어 그리스 같은 데는 224%입니다. 근데 독일은 76%밖에 안 돼요. 일본은요? 일본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일본은 굉장히 정부 부채가 높죠. 일본 그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7%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견디냐면요. 그러니까요. 예,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일본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0%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안 주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게 93% 정도를 자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자국민의 거의 뭐 퇴직연금 이런 데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면은 아 일본 정부 뭐 부실해졌네 그 팔고 나갈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거의 이자가 0%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 버리면은 전혀 다른 문제죠. 일본 정부가 뭐 부도 상태가 하고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상태가 되는데요. 그렇게 금리가 안 오를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상황이 다른 거네요. 미국은 네.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채가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미국 보면 외국인들이 한 2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6%에서 20%로 많이 낮아지고요. 대신 그 연준이 계속 미국 국채를 사들이라고요. 그래서 연준 비중은 올라오고 외국인 비중은 줄어드는데요. 외국인들이 한 2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좀 상황이 다르죠. 물론 뭐 달러가 기축통화고 지금 미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안전자산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팔지는 않을 건데요. 그런데 중국이 조금씩 조금씩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5조 5천억 달러 벌어가지고 한 1조 2천억 달러는 미 국채를 사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한 1조 600억 달러로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초반에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유럽의 재정위기 때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주식시장이 발작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뭐 그렉시트라는 단어가 참 오래 전에 있었던 단어인데요.
그런데 그리스 같은 나라 그때보다 좀 나아지기는 나아졌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뭐 스페인, 이탈리아 정부 부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이 부채 문제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채의 속성은 뭐냐면은 정해진 기간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고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부채 상환할 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조만간 또 그렉시트라는 단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반부터 이 부채 위기가 정말 위기일까라고 주제를 드렸는데요. 부채라는 거는 관리만 잘하면 이게 위험으로 번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좀 제가 갖고 있는 기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이 부채가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건지를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부채를 관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면 부채가 많으면 반드시 위기가 왔었거든요. 사람이 욕심 때문인 건가요? 왜 부채를 관리 잘 안 하고 꼭 위기를 촉발시켰을까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늘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빌려서 소비하고 투자하거든요. 97년 우리 애안위기가 왜였었습니까? 80년대 말에 3조 화항으로 우리 경제가 연평균 86년, 88년 12% 성장했고 미래가 낙관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돈을 엄청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GDP 대비 97년에 기업 부채가 107%까지 올랐고 기업이 너무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뒤로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결국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보일 때는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97년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위기였고요. 사실 그 2006년, 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이때도 미국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투자했고 특히 미국 소비자들은 돈 빌려서 소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면 굉장히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부동산 부채가 엄청났었죠, 그때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더 좀 심각하게 보는 거는 그때는 남미 국가, 90년도 아시아 국가, 2006년, 뭐 8년 일부 미국 국가 위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이 부채가 증가해버렸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계 모든 나라 부채가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MMT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뭐 MMT가 뭐냐면은 그냥 지금 미국이 2008년 작년에 위기를 겪으면서 금리 0%가 돈을 엄청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이 돈을 푼다 보니까 이 돈이 실물시장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올스트리트로 많이 갔다는 거죠. 메인스트리트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격만 많이 오르고 거품이 자산가격이 발생해가지고 이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다는 거죠. 이쪽에서 다시 또 자산가격의 거품이 꺼질 그 위기까지도 같이 안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계경제를 조금 더 위험하게 보는 거는 이 부채가 많지만 또 각종 자산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나 이 금리 인상이라는 지금의 상황이 부채를 위기로 전이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금리가 낮으면요, 우리가 이제 부채 상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까 일본의 네. 사례를 얘기하셨지만 네. 금리만 낮아지면 부채가 관리 가능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인플레가 오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모두 그 물가 안정 목표가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거의 다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상승률 기준으로 2%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물가가 그 이상으로 오르면은 각국의 중앙은행은 중요한 목적이 물가 안정이니까 일시적으로 찾겠지만 물가가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하면 부채 문제가 터지는 거죠. 금리 인상하면 부채 문제가 터지는 게 각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뭐 최근에 뭐 지역별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85년 일본이 그 플라자 협의로 금리 내리면서 자산가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는데요. 90년대 금리를 올리면서 거품이 붕괴됐거든요. 예, 그리고 2000년에도 미국에서 IT 거품 발생했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IT 거품이 붕괴됐어요. 한마디로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예. 또 주식시장의 지금 자산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게 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거네요. 예, 금리가 하나 트리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는 금리인데 조금 멀리 내다 보면 경기 둔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가 둔화되는 게 부채를 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과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은행 통계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기업들이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국의 헝다 리스크가 예, 그렇죠. 각국의 기업들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게 중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경기가 좋아가지고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익을 내면 이자를 갚을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자 못 갚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이익이 줄어들고 이자를 갚을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부 부채를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이제 기업 부채가 과도한 부분이 예. 이제 이번 헝다 사태를 통해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사실 이 중국의 공산당은 이 기업 부채 문제를 좀 통제권 아래 놓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관리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 공산당 꽤 높은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거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역사가 그랬죠. 예,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채가 증가한 이후에는 위기가 나타났다. 예, 저는 헝다가 일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9%, 10% 성장했거든요. 이때 왜 9%, 10% 성장했냐면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부채를 가지고? 예. 돈 빌려가지고. 예, 그때 보면은 세계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 한 22%예요. 근데 중국은 한때 47%까지 갑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성장을 올려놨는데 지금 이제 경제성장이 떨어지니까 물건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 부실해지는 겁니다. 예, 이게 헝다그룹의 문제고요.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숨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성장률 떨어지면은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부채가 위기로 전이됐을 때 주식의 거품이 꺼지는 건지, 주식의 거품이 꺼지면서 부채가 위기로 전환되는 건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근데 저는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하리라 보고 있어요. 주가는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미국 주가도 떨어지고 저는 우리 주가가 세계 경제 풍향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시피 우리 수출을 대표하는 주가가 우리가 좀 먼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도 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성장 한계, 부채 성장 한계를 주시장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선행 지표로서 네. 하나의 먼저 신호탄을 보낸다 이 네. 개념인 거고 주시장이 실제 하락했다, 급락했다 하더라도 이게 기업의 부채나 국가 부채에 영향을 주는 그 연결고리가 직접 있는 건 아니죠? 직접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아. 기업들이 어려운 시간에 뭐를 팔아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뭐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그 갚을 영역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산이 안 팔리거든요. 예. 국내의 부채로 좀 넘어와 볼게요. 사실 국내에서는 가계부채가 화두잖아요. 예. 정부도 부동산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악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출 규제를 이만큼 조여야 할 정도로 우리의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한 건가요? 예, 우리 가계부채가 올 1분기 보니까 GDP 대비 105%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수준뿐만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97년 애한이기 때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07%였거든요. 올 1분기 111%로 기업 부채가 그때보다도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기업 자산도 늘어났지만 GDP 대비 부채는 늘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97년 애한이기 때는요. 가계 부채가 GDP 대비 50%, 그다음에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외환위기 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환위기를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건전했고 정부가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GDP 정부 부채가 6%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높아졌는데 지금 가계 부채가 105%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가계 부채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당장 이기는 터지는 거 아닙니다. 가계 부채가 터진 사례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이 한번 터지면은 그쵸. 부채가 뭐 몇 조 정도 되고 몇십 조 정도 되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계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사실 뭐 어떤 가게가 부도가 나면 그 집 아파트가 급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경매로 나오거나. 예. 그래서 가계 부채로 뭐 이기는 오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그 DSR이 원리금 상환 부담비율이 36% 정도 돼요.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소득을 얻는다면은 거기에 36%니까 150만 원 돈이 예. 이자로 나간다. 이자로 원리금 상환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면은 그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마음껏 못 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죠. 금리는 많이 못 올릴 겁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빵빵하게 차 있는데. 근데 제가 요새 그 정책 당국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이야기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다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양극화가 아니라 금융 불균형이요. 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것은 가계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났다. 네, 그리고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감독원은 가끔 그렇게 높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는 거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위기를 좀 조장해서 약간 부동산 안 사게 하려고 그렇게 좀 정치적 발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자기들이 보기에는 지금 부채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그 위원장도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해요. 그래서 저번에 무슨 경제 전문가 간담회 한다고 몇 사람 같이 참석했습니다. 뭐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갯벌에 나가서 되겠느냐. 뭐 그러니까 이런 한국은행 그 금융감독, 금융위원회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 생각이 굉장히 금융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대출 규제는 더 강하게 예, 조여지겠구나.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가계부채가 정말 위험해서인 건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인지 사실 시장은 후자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둘 다 다 문제인데요.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이 제일 큰 그렇죠. 문제죠. 예. 국내 경제가 아무리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하고 뭐 기업부채나 정부부채가 예전보다 훨씬 증가했다 할지라도 제2의 위기가 온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위험한가 이거예요. 아, 저는 뭐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절대 안 오리라고 아, 그러면 금융위원장 말처럼 퍼펙트 스톰은 오는 것이냐 이 정도로 위험하냐 말씀 좀 뭐 해주세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단지 저 자산가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 부분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쵸.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상수석자가 GDP의 4%고요. 그다음에 외환보유 절대적으로 4,600억 달러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 부채 지금 뭐 46%가 GDP 올랐습니다만은 선진국 평균이 110%가 넘어요.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중국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한이기 이런 거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한이기 올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금융 불균형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가계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펀더멘탈에 비해서 조금 벗어났다. 그렇죠. 예,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국내조차도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것. 예. 이것이 자산 가격의 좀 하락을 촉발할 수 있는 예. 그런 트리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부채가 어떤 상황에서 위기로 번질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금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일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여의도 나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